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은이가 일어나자마자 울더라고. 완전 당황했어 저는. 주은아 아빠가 있는데 왜 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 싫다고. 단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 싫어 그러는 거. 왜 그러니까 바빠서. 근데 그게 그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빠서 싫다는 얘기 딱 했을 때 이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운동을 하면서 원정도 가고 보통 우린 주말에 보통 부모들이 많이 놀아주는데 저는 주말에 시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까지도 그리고 매일 운동이 있으니까 주희랑 함께 했던 시간이 많지 않았구나라는 게 싹 심장으로 넘어오더라고요. 내가 밥을 먹어야죠. 전쟁 같은 아침이 지나고 허기가 밀려옵니다. 냄비가 없어요. 그제야 자신의 첫 끼를 준비하는데요. 찌개라도 끓이려는 걸까요? 물을 이렇게 정확한 양으로 조절 싹싹. 야, 라면을 먹는 가장의 마음 아십니까? 왕년엔 삼시세끼 몸에 좋다는 보양식만 챙겨 먹던 선수였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렇게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나간 텅 빈 집에서 라면으로 첫 끼를 해결하는 백수 가장의 모습이 왠지 짠하네요. 노리고 있자. 땀나야 내가 이렇게 다.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 라면 안 할게요, 이제. 지난해 그는 25년간 몸담았던